그 너들이 공부를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응? 6장이었지? 약속. 이제 내가 질문하는 것 모르면 결석 처리하자. 어때? 무리야? 무리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벌칙을 주자 그러면. 그거보다 결석보다 약한 벌칙을 주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성질이 급해서 이걸 똑같은 걸 세 번 눌렀다. 내가 흥분했나 보다. 이걸 어떻게 또 확장하냐. 아, 이 바보 같은 거 매번. 이때 PDF 없는 거 아니야? 빨리 말해. 응? 공부 안 하고 온 사람 벌칙 어떻게 줄까? 약속해. 가장 가혹한 거 결석 처리. 그보다 약한 거 우리 타협하자. 즉각 처리할까? 그럼 뭘 어떻게 해? 뭘 하긴 하자. 그래야지 공부를 하고 올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년에 수업 들을 때 OS 욕 안 먹지. 야, OS에서 그것도 못 배우고 왔냐고. 어느 교수님이 뭐라 하시면 뭘 할래. 오늘은 그런 벌칙 없이 해보자. 망신 주는 건 괜찮아? 어? 어, 그 정도는 자존심 내가 꺾어줄게. 괜찮지? 자살하지 마. 야, 상심했다고 뭐 창문 밖에 뛰어나 내리거나 그러지 마. 아. 그냥 한 줄 정하자. 저 뒤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앉은 친구들 간다. 저기서부터 간다. 아, 저놈 2학년이야. 저놈 빼줘. 너 옆에 그 옆에도 2학년이야? 그거 빼주고 너 3학년이지? 너들 둘이 청강이지? 오케이. 저놈들은 빼줘. 그 너부터 간다. 거기서부터 그 뒷줄 왔다 갔다 한다. 오케이? 옆으로. 이놈 뭐냐? 호정. 호정아, 프로세스가 처음에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래야지 일을 시키잖아. 그치? 어떻게 만들어? 생성 어떻게 하냐고, 이 새끼. 만드는 거네, 생성이나. 같은 말이야. 어떻게 생성해? 공부 안 했지? 어떻게 망신 줄까? 다음번에 하 여기 그 옆에 어떻게 만들어? 학교 안 온 거랑 똑같다. 그 옆에 모자 쓴 친구야. 크게 아니야. 짧고 단순하게 답. 그 앞에 내가 여러분 어? 뭐? 이놈 새끼 그거는 막 OS 전혀 듣기 전에 얘기야. 그 앞에 옆으로 왔다 갔다. 응. 너 내가 이제 야 저 녹화 좀 하지 마. 내가 욕하는 게 다 찍힌다 지금. 내가 망신 당한다. 너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실행 프로그램이 메모. 아시 아니야. 그 뒤에 자기 차례부. 너 다 그다음. 너 뒤에. 폭발할 직전이다. 그 다음
야야 그냥 내가 뭐 저 열받아서 안 되겠다. 뭐 일단 답 못한 친구 좀 서 있으라. 이 정도라도 망신을 주고 싶다. 서 있으라. 너 답이 뭐냐?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지 다섯 단계 스케줄링을 할 거 아니야. 아홉 단계를 하든가. 그치? 예.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드느냐. 거기 만들어야지 뭔가 시작을 하지. 나도 저놈들부터 잡을 거야. 뒤에 앉아있는 놈들부터. 왜 맨날 뒤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냐고. 앞자리 채워. 너. 앞자리부터 채워. 뒤에 앉아있으면 꽝이야. 그 옆에. 아니야, 인마. 거짓말이야, 그것도. 그 앞에. 너들 앞에 와서 빨리 자리 채워. 자기 줄 제일 앞에 빈 자리 채워. 앞에, 내 코 앞에 와. 저 나이 많은 친구는 여기 아마 26, 27살까지 됐을 거야, 그지? 흰모자, 너 틀렸지? 그 앞에. 핑크 셔츠 너 벽에. 바짝 앞에 와. 최고 앞에 와. 최고 앞에. 뭐냐? 아니야. 그 옆에. 블라지. 아, 미안한데 아니야. 그 옆에. 근데 빨간 옷 너 아니야? 아까 했니? 어, 그 우리 대표냐? 네가 대표지? 아니야? 뭐냐? 그 옆에 너 여기 와. 뭐니? 어? 뒤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 그 옆에도 했어? 프로세서 처음에 만들어야지 돌리지. 어떻게 만들어? 안 궁금해하냐? 프로세스 어떻게 만드냐? 어? 포크한다. 포크. F-O-R-K 한다고? 포크하고 그 다음에 이그잭 한다고 그랬지? 여러 번 얘기했다.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해줬어. 그거를 이해를 못하나 봐. 왜 못 알아들어? 그 이유나 좀 알자. 그래야지 내가 강의를 더 잘할 것 같아. 왜 방금 답변 못한 친구 그걸 왜 몰랐어? 내 말을 나랑 여러분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되냐?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까? 어? 내 잘못이야. 너들 잘못이야. 빨리 말해. 강의 방식을 바꿀까? 작년처럼 할까? 그게 더 낫겠어? 어? 아, 고민이네. 포크나, 근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저거 졌잖아. 포크 한 다음에 이그잭 한다고 두 개 짝으로 따라다닌다고 그랬지. 저게 최초에 애기 낳는 과정이야. 그지? 애기를 낳아야지 그놈이 생로병사를 겪을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이 프로세스도 포크가 돼야지 생겨요. 프로세스가 생긴다고 최초로. 프로세스 그 포크를 이거 두 개를 하면 프로세스를 이게 빈 프로세스 만든 거야. 만들고 어? 얘 이그잭이 자기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야. 이 두 단계로 나눈다고. 그 여기 이 프로젝션이 이때가 안 했네. 이거 어디 뭘 하냐? 얘인가? 응? 아이씨. 대표야, 와서 이거 좀 알아서 해봐. 이게 우리 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는데.
이제 좀 전환해봐. 그 책에 이게 6장에 앞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우측에 있어. 너들 아니 책 말고 이 파워포인트. 전환이 안 됐잖아.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엄마 사람을 왜 불러? 매번 사람 부를 순 없잖아. 이거 같아. 펑션 키하고 F4 얘 같거든. 아니 루트북 그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깝깝하다. 사람 불러와야겠다. 응? 우선 봐봐. 클럽에 올려놓은 이게 그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해서 읽어보니 안 읽어보니? 영어 이해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네. 어?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본 느낌에. 이 영어는 다 이해해? 솔직히? 아 되게 솔직히 해야 돼. 이해 못하면 자꾸 이해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나가잖아. 이해, 영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그걸보다는 영어가 좀. 어떤, 예를 들면? 전문 용어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 자기 스마트폰 있잖아. 스마트폰으로 이거 찍어서 지금 보고 있어봐. 빔 프로젝션이 안 되니까. 아 답답하네 이놈들. 이래서는 공부 이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너들이 배울 뜻이 없는데. 우리 부회장님이 왜 안 왔어? 부회장 보니까 부회장 생각난다. 안 왔지? 온 거냐? 너니? 얼굴을 잊어버리고 내가 옷만 기억했나 보다. 단어 뭐가 예를 들면 전문용어가 여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면 뭐가 전문용어? 메모리, 메인 CPU, 스웨프트, 런 여기 뭐가 전문용어가 있냐? 가끔 전문용어가 한 시간에 하나 두 개 정도 나와. 프리엠션 이런 거는 전문용어야 내 인정해. 선점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 빼고는 전문용어 없어.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 같은데. 아씨, 잔소리 안 할라 해도 자꾸 열받아서. 어? 뭐? F4하고 F4래. 그 다음에? 응. F4래지. F4요? 너 배워 왔다며? 아니 근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거 나 해봤다니까. 내 오늘 이러다가 밤새도록 켜져 있는 거. 어? 안 켜져 있는 거. 켜졌어. 꺼졌구나. 네. 아까 켜져 있었는데. 눌러보고 오라고 그래. 바보 같은 놈 저거 안 켜진다, 야. 그것도 안 켜진다. 응? 아까 켜졌거든. 그러니까 아까 켜진 기계를 우리가 아홉 단계 상태 천이 그림 있었지? 그게 처음에 프로세스가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못 만드는데 뭘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 공부를 하는데 그게 왜 만드는 게 의문이 없냐고. 자 그럼 만들었어. 포크랑 이그잭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포크를 하면 어느 상태로 가니? 어? 여기서부터 물어볼까? 앞에 이번에는 앞에서 옆으로 간다. 포크랑 이그잭을 했어. 그 다음 어디로 가? 상태천이 다이어그램에서 어디로 가? 어? 레디 뉴에서 레디로 들어간다, 그지? 레디 가서 뭐 하니?
크게 말해 저 뒤에 들리게. 애기 가서 스케줄러가 자기 할당할 때까지 기다려요. 맞지? 그 다음 스케줄러가 레디 큐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들어있다 그치? 이게 기다리는 놈들이 걔들은 어디에 왔어? 어디로부터 왔어? 조금 어려운 질문이다. 하나는 처음에 만들어서 들어온 놈들이 있고 또 바이오가 끝나서 그렇지. 봐, 다 대답하잖아. 아이오가 끝나서 밑에서 올라온 놈이 있지. 뉴에서 들어온 놈이 옆에서 들어오고, 그지? 아이오가 슬립에서, 슬립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아이오가 끝날 것이다. 아이오가 끝난 놈은 밑에서 올라와서 레디큐에 또 들어가. 그래서 레디큐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라고. 그 중에서 누가 선택돼?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선택돼. 그래서 선택된 놈은 어디로 가? 선택했어. 네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졌어. 어떡하니 그다? 뭐 외울 게 없다니까. 봐봐. 왜 선택했어? 어? 우선순위가 높아서 선택을 했다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 거라고. 어. 와서 또 망신 당할라. 어, 켜졌어. 켜졌어, 켜졌어. 이런 데니까 저 스위치가 똑같은 스위치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오씨. 메인 CPU를 잡고 돌리려고 선택을 했어. 어떻게 돌려? 이해해, 이해해. 이게 외우는 거 아니야. 이 많은 거를 나는 어떻게 외워서 그걸 다 알겠냐. 어떻게 그걸 CPU를 차지하고 돌려? CPU를 차지하고 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하면 돌리냐고? 응? 모르겠니? 다시 듣겠니? 덕연이네? 어떻게 돌려? 상식으로 생각해. 상식으로 상복이 시스템 버스로 명령어를 전달하는. 아닌데. 또 너도 아까 했잖아. 넌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하고 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레디큐에 한번 들어있다가 나온 놈이지. 레디큐에 들어있다는 뜻은 이게 옛날에 세이브가 됐었거든. 프로그램 카운트가 PC가 무지 중요해. 프로그램이 돈다는 건 오직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와 CPU 내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 값이 어딘가 저장되어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저장되어 있던 놈들이야. 잠자고 있던 놈들이니까. 그지? 그러면 CPU 내에 있는 뭐 수십 개의 레지스터 값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 그런 건 잘 기억을 해. 단위 조각 정보거든. 오케이, 맞아. PCB에 저장되어 있던 놈을 선택된, 나봐. 선택된 그 프로세스의 PCB를 열면 그 프로세스의 CPU 레지스터 값을 몽땅 다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 값을 CPU 로딩만 하면 CPU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또 돈다고. 얘가요. 네. 제가 익숙치 않아서 이게 function F4를 눌렀는데도 이게 스위치가 안 돼. 켜졌거든요. 예, F4 아닌가? 맞죠? 망가졌어요? 이거 이상했죠?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다 그지? 됐는데 얘가 엉터리구나. 일단 이걸 가져가시고 니꺼 좀 빌려주라. 야, 우리 학생들 시간이 아까워서. 아, 니가 막 노트를 하고 있네. 거기 아닙니다. 응? 공짜 계좌 그래? 좀 빼시고 좀 나중에 고쳐서 주시면 되겠다. 아, 내 노트북이 안 돼서 이런 사고가 자꾸 나는데 미안해. 내가 다음에 괜찮은 노트북으로 할게요. 아, 오늘 내 때문에 너들 시간 많이 버린다. 이게 팁. 아씨. 저장해? 예. 뭐 어떻게 네가 할 거라는 대로 해줄게. 확인. 이제 닫아도 돼? 예. 오케이. 봐봐. 어. F11. F11? 터치패드 이렇게 하는 거. 확대되는 거. 여기 있잖아. 불 좀 꺼줘봐. 여기 포크 있잖아. 그치? 내가 안 가, 이그잭 있잖아. 근데 이거 공부를 안 하잖아. 그게 문제라고. 이거 읽었을 때 문제, 이해되니 안 되니? 어? 유일하게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이거야, 이게. 어? 이게 뭐 같아? Ready to run in memory야. 이게 자리가 없어서 양반이 좁혀 써놨다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계속 하자 봐. 프로세스에 CPU 상태 값을 저장을 했다가 뽑아서 CPU를 로딩을 하면 그놈이 그냥 돈다고. 유일하게 이해가 안 될 만한 부분이 이거밖에 없어,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그래서 프로세서가 돌지. 돌다가 언제 아이오 슬립해? 응? 아이오 할 때. 아이오 하면 지가 스스로가 CPU를 내놓고, 아니면은 프리엠션 당할 때, CPU 타임이 끝났을 때 지 스스로 내놓고 자야지. 다른 애도 돌아야 되니까. 그게 스케줄로 다섯 단계가 전부야. 그 얘기만, 그 얘기를 알고서 이걸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 그거 모르고 이거 읽어봐야 이해가 안 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붙잡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진도 간다. 오늘 이 얘기 하자. 이게 중요하거든, 왼쪽에. 해마다 이거 시험에 냈던 문제인데, 이게 왜 시험에 내야 되냐면, 보이니? F11 누르고 터치패드 이렇게 안 바뀐 거 아니야? F11 누르고 이렇게 터치패드 이렇게. 아, 이게 핀치라고 그래. 핀치 업 다운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 마우스 됐어. 봐봐. 이게 아주 티피컬한, 아주 간단한 그 예제 프로그램인데, 혹시 예습한 친구 중에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옛날에 네트워크 할 때 썼는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포커 시켜가지고 ID 값 리턴된 거 가지고 차일드나 페어런트나 실행되는 거 다르게 되고. 비슷해. 네. 다시 공부했냐? 아니면 옛날 실력이냐? 옛날에 공부하라는데 왜 안 해? 한 놈도 공부 안 하잖아. 이거를 봐봐. 이걸 또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선생은 공부 가르쳐 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너들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결과가 왜 7,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작년 비디오를 보면 이게 설명 다 있다고. 비디오 보고 공부하고 와. 나 안 가르쳐 줄 거야, 끝까지. 그래서 금년에 엄청 차이 난다, 이제. 공부 안 해오면 이해 안 되도록 그냥 놔둘 거야. 교육부가 그렇게 하래. 컨텍스트 스위칭,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방금 얘기했던 거 있지? 그게 여기 다 적혀 있어. 예를 들어볼까? Stopping one process. 한 프로세스를 stop 시키고. And starting another. 아, 이 친구들이 왜 저 뒤에 앉는지 이제 알았다. 저 모니터가 보이는구나. 네. 그러면 원래 자리 다음번에 그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도 돼. 내가 몰랐어. When stopping one process, 한 프로세스를 stop 시키고, and starting another, another process가 약해지지. 다른 프로세스를 start 시켰는데, 그거를 is called the context switching. 그 놈을 context switching이라고 부른대. When the OS stops a process, OS가 한 프로세스를 stop 시킬 때, it stores the hardware registers. 그게, it이 OS다, 그지? OS가 모든 하드웨어 레지스터 값을 다 스토어한대. 야,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줄까? 좋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이게 모든 하드웨어 레지스터가 예를 들면 PC나 프로그램 카운터나 스택 포인트나 etc. 써놨잖아. And any other state information, 다른 모든 스테이트 정보가 in that processes, 그 프로세스에 모든 다른 프로세스의 정보가 PCB 안에 저장이 된대.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걸 안 해서 문제지. 이거 이해 안 되니? 해석 안 되니? 하나 더 해줘. When OS is ready to execute. OS가 execute가 ready가 됐을 적에 waiting process. execute the waiting, 한 waiting process를 ready to execute 하고 싶을 때 it loads the hardware register. 모든 hardware register 값 이전에 PCB에 저장되어 있던 걸 다 로딩을 하지. With the values stored in the new process's PCB. 새 프로세스의 PC, 새 프로세스의 PCB 값까지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새 new process라는 게 지금 로딩해서 CPU를 차지하고 돌 놈, 새로 돌 놈. And restores any other state information. 다른 그 상태 값들을 다시 다 리스토어 한대. 스토어의 반대말이 리스토어지. 리스토어가 저장하는 거 아니다. 다시 저장되어 있는 걸 끄집어서 올리는 게 리스토어다. 말 되지? 이게 내가 지금 이 앞에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 오해서 시간은 맨날 혼나는 시간 같다, 야. 분위기가. 왜 이러냐? 공부 안 하면 계속 혼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게 숏텀 스케줄로 다 얘기했었고 이번 그 시간의 핵심이 이건데 내가 공부를 설명을 안 해주고 가려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봐봐. 인티저 값을 처음에 6을 만들었어. 이 글로벌 베어리어블이지? 어디 저장돼? BSS에 저장된다, 그지? 몇 번째에 저장돼? 어? 이 A가 6번, A는 6을 몇 번째에 저장돼? 주소 알아? 뭘 몰라? A란 주소에 저장돼. 어느 주소인데 그 주소 이름 값이 A야. 맞지? 근데 뭘 몰라? 얘는 폼으로 붙여놨냐? 이게 주소값이야, 그치? 예. 주소값이 숫자가 아니고 그냥 문자일 뿐이야.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메인 보이드 시작했고, 인티저 B, 얘 어디가? 왜? 얘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스택하고 얘는 BSS가? 그치? 이거는 로컬 변수니까. 스택에 간다고. 이거 모르니까 숙제 냈잖아. 그 다음에, PID의 T, PID 값은 PID T 값을 저 타입으로 갔지.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OS에 정의해둔 데이터 스트럭처야. 이게
이 여기에 적혀있다고 이 H 값을 뒤집으면 그 속에 저, 이 타입이 정의가 돼 있어. B는 88이야. B 값을 88로 초기화했고 printf 하기를 before fork 찍었어. 그 다음에 fork 한다. 이게 아까 새끼 치는 거야. 새끼 하나 났어. 나서 PID를 받아. return 값으로. fork 하면은 fork가 뭐니? 저 함수 어딨어? 어? fork란 함수는 어딨어? 커널 속에 있어. 이거는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야? 커널 프로그램이지? 유저 프로그램이야. 너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라고 짜서 돌리면 인내력 테스트 하네 얘가. 이거 1분이야? 저도 이거 꽂으면 뭘 꽂아? 그냥 전원 꽂으면. 아 전원이 없어서 자꾸 지가 세이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수업 다 끝난다 지금. 아 제가 그냥 네가 꽂아. 그래서 포크란 시스템 콜을 비로소 하고 포크의 리턴 값이 그냥 숫자가 인티저 값이 넘어오는데 그게 프로세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야. 애기 나면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나오지. 그게 BPID야. 그러고 나서 여기가 아주 트리키한데 요 기가 막히게 짜놨다. 이게 유닉스의 특징이야 봐. 근데 if PID가 0면 자 이게 PID가 0면 새로 만든 저 child process야. 즉 새로 이게 잘 이해해. 이 메인 프로그램을 이 메인 프로세스가 돌면서 새끼를 낳지. 근데 메인 프로세스는 자기 PID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3000번지 3001번지 이렇게 숫자를 갖고 있어. 정수값을 갖고 있고 메인이 자기가 새끼를 하나 딱 낳았는데 그 난 PID 값을 하나 갖고 있고 요때 PID가 0이면 그러니까 막 태어난 프로세스의 PID는 0이야. 그 뜻이야. PID가 0이면 child 값이거든. 그러면은 A 값을 증가하고 B 값을 증가하고 만약에 PID가 0이 아니면 PID 여기서 만든 PID를 갖고서 웨이트 하래. 요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너들이. 그러고 나서 끝에 뭐 쉬운 거부터 해보자. 이게 끝나면 after fork 해서 A 값은 얼마냐, B 값은 얼마냐 찍고 exit 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거든. 자, 여기서 잘 봐. 내가 애기를 낳으면 나랑 똑같은 걸 낳아. 정확히 똑같아. 애기를, 이제 사람 애기랑 달라. 프로세스가 애기 낳는 거는 나와 너무나 똑같은 거를 낳는데, 클론 복제를 만드는 거야. 키도 똑같고, 뭐, 나이도 똑같아.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ID야. PID만 달라. 내가 주민번호가 얼마 숫자가 있지. 그지? 3000이라는 주민번호를 갔는데, 내 애기의 PID는 0이라고. 됐어? 너무나 똑같아서 내 아들이 너무나 똑같아서 구분을 못 하는데 유일하게 구분하는 게 PID 하나만 달랐다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포크를 했는데 이 포크한 이 child 프로세스가 애비랑 똑같지. 애비가 누구니? 얘야. 이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그지? 얘랑 정확히 똑같아. 단 하나 빼고. 그 차이가 ID라고. 그래서 포크를 하고 PID를 받았는데 그 ID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봐. 메인이 이렇게 시작했지. 메인에서 와서 여기 포크를 딱 했거든. 포크를 하고 포크 한 놈이 요거를 정확히 똑같은 걸 요렇게 만들었어. 요렇게 딱 똑같이 만들었거든. 그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순간에 네가 애비냐 자식이냐 애비냐 자식이냐 요걸 딱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애비면은 요걸 하고 와 자식이면 요걸 해라라고 프로그램을 저렇게 짜는 거라고. 예를 들어 네가 자식이면 너무나 똑같다고 그랬지. A를 증가시키고 B를 증가시키래. 근데 여기서 PID가 0이 아니면 애비지.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 딱 걸려있잖아. 앱이면 else 가서 wait 하래.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짜면 before fork 가 나오고, 그지? 자, 그,
두 개가 딱 만들었는데 애비가 먼저 돌아 자식이 먼저 돌아 몰라. 애비가 먼저 돌 때도 있고 자식이 먼저 돌 때도 있어. 그거는 스케줄러 마음이지, 그지? 스케줄러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봐, before fork 나오고 after fork, after fork 여기 있잖아. 여기 나오는데 A는 7, B는 89, A는 6, B는 88. 이게 값이 두 개가 찍힌다고. 두 개 찍히는 이유가 여기 처음에 애비가 하나가 나오다가 여기 새끼를 딱 낳아서 두 개가 딱 만들어졌어. 두 개가 만들어서 하나가 숫자를 찍을 때 있고 얘가 찍을 때도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나오는 숫자가 달라졌다. 그래서 숫자가 두 개가 찍혔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else면 이게 parent인데 parent는 wait 하잖아. 그지? 두 개가 먼저, 누가 먼저 돌지 모르는데 얘는 이 PID 값을 가지고 애비의 자식의 PID 값을 갖고 웨이트를 하거든. 지가 안 돈다고 이걸 수행을 안 하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이 자식이, 자식 프로세스가 여기,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 왔다가 else 안 하지. 여기서 바로 여기 가지. After 요거를 프린트를 자식이 먼저 하고 exit을 하면 자식이 죽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얘가 웨이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애비가 요거를 넘어가니까 순서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야. 이해되니? 이거 이해 안 되면 꽝이야 지금.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A는 글로벌 변수를 했는데 그럼 페어런트도 7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왜? 페어런트는 이거 증가 안 한다니까? A 처음에 6이었잖아. A가 인크리먼트 되는 유일한 곳이 여기인데. 글로벌 변수면은 글로벌 변수잖아. 글로벌 변수인데도 요 루트 안에 들어가야지 A가 증가되고 B가 증가되지. 근데 이거는 child만 수행하는 코드지. 그래서 parent가 찍으면 원래 숫자가 찍혀야지. 그래서 원래 숫자가 6과 88이잖아. 이해 안 돼? 저게 되게 트리키한 것처럼 보여. 근데 내 말을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저거에 백날 고민을 해도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래도 페어런트는 차일드의 디스크립터를 아는데 그러면 차일드는 디스크립터를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나? 차일드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물론 알아. 이게 차일드 PID 속에 PCB 속에 자기 아버지의 링크를 갖고는 있어.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들은 그냥 망나니니까 그냥 지가 할 일을 하고 죽어버려요. 엑시트에 죽으라고 적어놨으니까 엑시트 때문에 차일드는 죽어버리거든. 근데 애비는 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식이 죽을 때까지. 요거 이해 안 돼? 이해? 왜? 저기서 굳이 엑시트 제로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안 해줘도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유저가 이걸 안 해줘도 내부적으로 엑시트이란 코드가 들어있어. 그래서 죽긴 죽어요. 그래도 뭐 결과는 똑같아. 근데 이게 뭐 교육용이니까 엑시트를 밖에 적어놓은 거지. 근데 웨이시라는 저 함수를 굳이 꼭 써야지만 웨이트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 내부적으로 좀비 요 끝에 가서 웨이트 하지? 차일드가 되게 일이 많으면 조절 웨이트 되고 그런 거예요. 어? 누가 페어런트 입장에서? 페어런트가 차일드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오래 끈다 생각하면 스스로 웨이트. 아니 차일드랑 자식이랑 애비랑 경쟁하지 CPU 타임을 두고. 근데 여기에 웨이트를 딱 걸어놓은 이유는 요거 앞에 웨이트가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 얘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지. 페어런트가. 그래서 페어런트는 얘를 찍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일드가 먼저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프로세서 하나가 두 개가 됐잖아. 두 개가 됐다가 이게 없으면 페어런트가 먼저 돌면 이게 먼저 찍히지. 그지? 먼저 찍히는 거를 방지하려고 얘는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야. 이 친구는 알아들었다. 혹시 모르면 저 여학생한테 가서 물어. 교수님 아까 그 A가 전형 변수인데
페어런트하고 차일드하고 프로세스가 독립적이어서 그 두 A가 다른 건가요? 독립적이지. 정확히 똑같은데 두 개가 복제가 됐어. 주소 공간은 따로야. 그 얘기 네 잘 물었다. 다시 말할게. 내가 앱인데 내가 자식을 옆에 똑같은 걸 하나 놨는데 서로 주소 공간이 다르다고. 어?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소 공간이 우리 메모리 맵 잘 그리잖아. 이게 페어런트고 이게 차일드야. 근데 차일드를 만드는 포크 할 적에 이 페어런트의 텍스트 데이터, 저 BSS 데이터 스택을 그대로 복제를 한다. 바보같이. 응? 그대로 복제를 해서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놔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BSS 영역에 A가 있고 스택에 B가 있지. 이게 A가 있고 B 있는 것까지 그대로 중간값까지 다 그대로 복제를 한다고. 오직 하나 다른 게 아까 얘기했듯이 PID만 달라.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누가 앱이고 누가 자식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에 중간 과정에 A 값이 지금 이게 얼마? 6. 이게 6이었고 B 값이 88이었지. 그치? 이거 중간 값까지 그대로 복제를 해. 그래서 A가 이때도 6이고 B는 88이었는데 이 차일드가 먼저 돌지. 먼저 돌면은 A를 7로 만들고 얘를 89로 만들잖아.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하면 프린터도 지가 이제 따로 돌아요. 돌면 이 값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다 찍고 스스로 죽을 때까지 페어런트 안 돌고 기다린다고. 그러고 나서 얘가 찍으니까 6값과 88값이 있는 거지. 네 그 질문 잘했다. 어. 전용 프린터가 왜 데이터 섹션이 아니라 BSS 섹션에 들어가나요? 아 그거는 그건 정해놨어. 전역 변수가 BSS 뭐 데이터에 안 들어가 BSS 같은 데이터 영역인데 두 개를 구분해놓기를 static 데이터. 그러니까 프린트 헬로 월드나 이렇게 더 이상 런타임에 바뀌지 않는 데이터는 데이터에 넣고 런타임에 바뀌는 건 내가 BSS 읽는다고 했지. 뭐 그거는 그냥 정해놨어. 둘 다 데이터야. 왜? 안 되지. 어. 병렬로 돌아가지. 그래도 마지막에 항상 차일드가 먼저 죽어야 돼. 차일드가 안 죽으면 페어런트가 안 죽어. 자식 장례 치르고 아버지 죽는다고 그랬지. 페어런트는 무조건 웨이트를 해줘야 돼. 아니 안 해도 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안 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랜덤이야. 스케줄러가 어디 갔어? 요 순간에 차일드를 먼저 돌릴 때 값과 페어런트를 먼저 돌릴 때 값이 다르게 나와. 근데 그게 이렇게 항상 여러 번 돌려도 항상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다고. 붙잡고 있으니까. 교수님 그 웨이트를 안 해주면은 페어런트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페어런트가 먼저 절대로 먼저 죽진 않아. 정상 상태에서는. 다만 이 프린트를 먼저 하라는 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예제에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돌고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 포크랑 그지 웨이트 이걸 가르치려고 이 예제를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거든. 왜 저거 블록킹 상태에서 어? 왜 실행되는 블록킹 상태에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 웨이트 슬립에 가는 거라고. 언제까지 이 PID가 시그널 줄 때까지. 웨이트도 슬립이야. 스스로 슬립 상태에 가는 게 웨이트야. 그러니까 PID란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자라는 얘기겠지. 뭐 그거는 신택스의 문제고 그지. 의미는 네가 이해했잖아. 이 PID의 신호가 올 때까지 자라는 뜻이야. 이해하셨니? 저거 너 졸지? 저 이해했니? 이해 못하면 졸은 거야. 눈 뜨고 있어도 이해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왜 못했어? 뭘 모르겠어? 프로그램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포크로 생긴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가 생기는지. 포크. 너가 F로 시작하는 욕 있지? 비슷한 단어를 갖는 욕이 있잖아. 그거 기억해. 그거 잘못해도 애기 생기지? 야, 그치, 비디오 찍지 마. 이제 평생 기억하겠니? 뭐? 어. 나에게 자신이 많으면 다 연인이 되죠. 아, 딱 요 순간에만 하고 나서 좋은 질문인데 자식도 저게 이그제그를 할 때 아이디를 새로 받는다. 포크의 리턴 값만 0이고 이그제그 포크 다음에 항상 이그제그를 한다고 그랬지. 이그제그를 할 때 지 아이디를 받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놔둬도 그냥 아이디 따로 처리할 필요 없고 요거는 아이디 0을 리턴 받을 쪽에는 그 안에서 그냥 자식과 부모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실 때 요렇게 쓰고 나중에 이그잭 할 때 아, 니 존 주 제가 깨있어요. 제 질문이 뭐냐면 포크 이렇게 했지. 포크 한 다음에 내가 요렇게 짜면 포크 한 다음에 이그잭이 없지 여기에. 친구야 나봐. 너 질문한 친구야 나봐. 포크를 하고 이그잭을 안 하면 요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아버지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고 그랬지. 근데 항상 프로그램이 지 아버지랑 똑같은 걸 수행할 필요는 없잖아. 자식한테 포크를 시켜서 새로운 일을 맡기고 싶지. 나는 논농사 짓는데 자식은 태어나서 비즈니스 하기로 바란다고. 그럴 때 이그잭을 쓰는데 이그잭을 안에 예를 들면 MS 워드를 돌리고 싶으면 word.exe를 요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fork 한 다음에 요 다음 줄에 if PID가 0이면 여기에 이그잭 하고 word.exe 돌려버리면 자식은 word를 돌려요. MS 워드를 수정하고 아버지는 이것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그잭을 할 때 워드.exe를 이그잭을 하면 지가 새로운 PID를 할당을 받는다고. 말 되지? 요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PID 요거 가르치려고 예제를 요렇게 짜놨을 뿐이야. 이거 이해했니? 저거 하나만 오늘 이해하면 OS 1시간 값은 했다. 공부하기. 네, 네, 네. 이거 교재 조교가 다 올려놨으니까 적어도 다음 주에 목요일에는 이거 6장이니? 네, 네. 7장 8장 두 개는 읽고 와. 다음 주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코퍼레이팅 프로세스 한다. 중요한 얘기니까 예습 꼭 하고 와. 망신 안 당하려면.